큰일 났다. 지금 보스 만나면 멍하겠는데. 오늘 너무 멍한데. 에? 그래요? 사랑의 바보 이런 걸로 붙여주면 안 되나? 마이너 시간님 어서 오세요. 자, 예, 시간님. 어떻게 여기 오긴 했는데 어딘지 모르세요. 예, 아이타님. 예, 시원님도 뭐랄까 요즘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으시던데. 야! 아, 난 저 같으면 많이 못할까요, 그거? 사람 할 게 아닌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막, 어우, 무시무시 하던데. 가자! 체감이라고요? 뭘 치셨길래? 방송국에서 그 상단에 보시면, 예, 오늘 물량 녹아다 물량을 다 채워가지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예, 좀 진도 하나 좀 빼보려고요. 예,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아 도그 버드구나. 참 나중에 도그 버드가 나온다는데. 제가 그 도구 보거든요. 예. 비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생긴 거 보니까, 예. 도구 보드 같은데? 오호호. 아, 뭔 상관입니까? 뜸만 더 가면 됐지. 저보고 누구는 티몬이라던데? 예, 도그버드요. 합성 인물인데? 예, 그렇죠. 저도 그래서 티몬보단 품바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거 뭐지? 엘리베이터 같은데? 분위기는 쇼컷이지. 이게 분위기 쇼컷인데. 오! 예, 키메라네.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쇼컷이 있다는 건 보스전이 있다는 얘긴데. 만티코 이런 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애가 우는데? 예, 아이터님. 손해 보는 짓이요? 어떤 손해를? 야야야야. 애들 너무 센데? 칼도 뭔 히드로 같이 생긴 아들이 왜 저리 세요? 아니, 매니저를 추니까 왜 말을 안 해? 예. 그거 도색할 때 쓰는 건가요? 붓도? 아, 뭐 애들 경직을 안 먹어? 그래요? 예, 헤드폰 샀다는 얘기 들었죠. 결국 그 헤드폰을 산 이유는 초코붕어빵님 때문인가요? 예. 아, 절 욕하지 마요. 아니, 그분은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니까. 뭔 내가 스토커야. 신비를 두려워하라. 마법 쓰느라고 있나봐. 보스전이다. 아, 코스요.
코스프레를 얘기하나? 모자가 좀 끼시는 것 같은데? 저분 모자가 좀 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억 속이거나 그런 건가? 하, 보스 좀 맞네요. 인간 삼촌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팅에 많이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얘기를 주시면 예, 매니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조건이 뭐 오늘도 보려고 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저도 이어폰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봐야 될까. 제 이어폰도 좀 저음에 강한 편이라. 지금 끼고 있는 이어폰요. 얘들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본체가 어딘가에 있어. 약간 이 헤드폰의 단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보청기처럼 생겼다는 거 빼고는 괜찮죠. 이것도 뭔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거 아니야 나? 예. 네. 이치방 칭따오님 어서 오세요. 쟤 왜 저 뛰어? 슈아 겁니다. 오오오. 야야야야 잠깐만 저거 와 미치겠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요 사사건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게 예 215 스페셜이에요. 예, 21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저 높은 걸 사고 싶긴 한데 예 아직 그 정도까지 재력이 있진 않아서. 어?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란색이죠. 예. 와, 아, 야, 야. 야, 야. 와,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런 형태가 제일 싫은데. 자. 처리할까? 되살아나지 않을까? 자고로 저런 아들은 대사는 나는데 스켈레톤은 아니에요. 스켈레톤은 말라서 그렇지. 야야야 와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일로 와봐. 인생 한 방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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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기둥을 때리면 어떡하니. 오케이. 어우 놀래라 한 마리 들어온 줄 알았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다시 와야죠. 지금은 패턴 보는 거지. 설마 원테 깬다는 그런 자만심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죠. 아 이거는 패링 안 되는구나.
언제 원래라면 될 수도 있어. 패턴 유도하고 들어와 들어와. 아 맞아 맞아.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경험상 얘가 페이지가 바뀔 것 같군요. 킹콩 빠바가님 어서오세요. 오! 안돼 안돼 안돼. 멱이님 어서오세요. 안돼! 잠시만요. 아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러나? 어서오세요. 보통 예 루리앱 같은데 많이 쓰시던데.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예 개인차가 심해서 뭐 재밌다 재미없다는 직접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재미있고 뭐가 재미없고 예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참 힘든 게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적어도 예 제가 아는 분은 또 그걸 재밌게 했다고 하시니까 애초에 드래곤 퀘스트를 모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래곤 퀘스트를 하신 분들에게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나 지금 쇼컷 놔두고 이상한 데로 온 것 같은 기분인데. 뭐 플래티넘만 따고 파실 거라고는 하시던데. 예. 저도 잠시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에도 무쌍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지금 반대로 왔지 나. 아 참네. 자 빠르게 죽읍시다. 원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슈로데가 참 잘하는데. 나중에는 무쌍실의 특징상 특정 마법만 난사하는 게임이 돼버린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멱이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할 정도면 그냥 스토리를 그냥 막 썼나 보네요, 걔들이. 이 아이타님. 슈로데가 잘하지 않나? 가멘라이더는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몰라요. 일단 뭐 무쌍류 게임에서 스토리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바랄 거는 전투성이나 타격감 이런 건데 그 정도도 안 되나 봐요. 나중에 혹여나 누가 그 게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네. 드래곤 퀘스트에 열렬한 팬이 아니시면 손대지 않는 게 나아 보인다고. 젤다도 막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아이타님한테 들었을 때 젤다도 이제 뭐 스토리 쓰는 거 포기한 것 같던데? 젤다도 예 좀 반쯤 포기한 것 같은데? 야! 야! 아 아이템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구만 왜? 전 정말 다행인 게 젤다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굴러볼까요? 예. 젤다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던데 젤다가 손에 맞는 거면은 진짜 젤다만큼 또 무서운 게임이 없다던데. 예, 그래도 스토리가 앞뒤가 완전히 엉망이라던데. 아, 그 팬의 입장에서도 드래곤 퀘스트 히어로즈는 용납이 안 되는 게임인가 봐요. 그렇죠. 저런 게 팬이지. 저처럼 그냥 웃으면서 라쿤시티, 오퍼레이션 라쿤시티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뭐 젤다 같은 경우는 뭐라더라? 평행세계 뭐 이런 거라며. 나 왜 미쳤다고 드래곤 바이오하자드 6도 두 개나 샀지?
저거 점프인 것 같긴 한데. 아, 내가 저거 먹는다. 야, 도구 베이프, 도구 버, 켜. 도구 버드, 도구 버드. 하다가 안 할 정도이기도 해요? 야, 칼스님이 대단한 거구나. 플래티넘 땄던데. 칼스님 플래티넘 땄던데, 그거. 켜기만 해도 잠이 온다던데. 그 뭐지? 발큐리아 신작이 플랫폼이 뭐로 나오죠? 풀퍼로 나와요. 아, 그러면 가능성 있긴 하다. 한가라 해줄 수도 있겠는데. 요즘 한가라 좀 잘해주다 보니까요. 아, 그냥 달려볼까요? 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달려도 안 되는데? 아, 이 아이템이 쓸모없는 아이템이라고요? 아닌데요? 어, 좋은 아이템인데? 혈정석이야. 혈정석은 언제나 오라요. 아, 용과같이, 그래. 용과같이도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사실 용과같이 시리즈가 잘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손에 안 잡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기 어디야? 나 지금 또 잘못 온 것 같은데. 작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요? 책 보는 중님 어서오세요. 글쎄요, 저 안 해봐서. 그런 세세한 설정까지 있나? 아이템을 쥐고 싸울 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정도의 게임인가?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도가 그리 높진 않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 저기가 보스전 아니구나. 나 왜 이리 돌아갔니? 예, 뭐 하나 사 오셨다면서요. 여기도...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데 아이템이 있는데, 보통. 오. 쫄처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뭐, 저 책이 하나 새로 나왔던데. 뭐, 뒤에 부재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그니까, 책 이름이 소드 아트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소드 아트 온라인 건계일이 아니라, 그냥, 건계일 온라인이라고? 뭐야 그거는. 아, 그게 앞에 붙고. 어, 작가도 그 작가도 이제 다작으로 가는 건가? 아, 좀 서봐. 나랑 놀자. 와, 진짜 게틀링건 같은 걸로 쏴버리고 싶다. 어? 야,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때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야, 여기서 싸우는군요. 일단 쫄부터 정리하자. 뱅그르르르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오지 말고. 아, 내 피.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패턴을 유도하고. 마법을 쓰게 유도하는 거야. 안 쓰네. 뭐, 안 쓰면 어쩔 수 없지. 야, 야. 그렇게 열심히 때렸는데. 피가 이거밖에 안 달아? 어쩔 수 없군. 오, 패링 됐어. 저게 패링도 돼? 아니, 고무고무는 다 있어, 다. 그러게요. 고무고무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열매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결심을 했길래 그러죠? 그런가 봐요. 캐릭터가 은퇴했다고요? 오. 그러면 이제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야? 나름 그 스포 같은데, 근데? 오. 괜찮아요. 나중에 또 외전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 패링 당하고 있어. 원래 은퇴는 번복하는 거니까. 아니, 번복하고 오겠죠. 자, 자, 자. 야, 좀 빨피면 죽어라. 왜 빨피러 사람 힘들게 만드니? 뼈가 아니라니까요? 애들 일단 살은 있어요. 아주 얇지만. 그러니까요. 모른다니까? 그냥 버릴 리가 없지. 마제스틱. 여기가 꿈속이야? 이 페이지 같은데? 그래,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또 돌아다니나 보네.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거기서 싸우나 보군요. 로미 누구야? 저 단총이 없는데. 단총도 없고 맞추지도 못해요. 이게 맞추려면 로건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총을 쏴야 되는 거야, 이거? 설마? 진짜? 논 타겟팅은 컨셉 플레이가 아니라 제가 진짜 타겟팅을 못해서. 돌망치가 좋아서도 있지만 성검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예, 그 말을 한 걸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 지금. 근데 단총으로 쏴야 돼요? 단총이 없는데 지금 근데? 모르겠어. 일단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인간 상점님도 지금 제 방송에 처음 오는 게 아니시니까 예,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아, 단총 같은 거 들고라도 다닐 것. 활도 없어요, 이 게임에선. 얘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거? 리얼캐님 어서오세요. 예, 저 길을 잃었죠. 어이구야. 야, 맵이 이렇게까지 큰 거 보니까. 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자. 야! 야, 치사하게 이러기야? 치사하게 이러기야, 이거? 아우, 이러는 게 어딨어? 아, 치는 거울 타고 가고 나는 왜 안 돼? 아, 이거구나. 큰일 났다. 혹시나 해봤어요. 산탄이 너무 뭔데? 괜찮아, 동나이프가 있잖아. 왜 독 안 걸려? 잠깐만, 단총이 있을 거야. 잠깐만, 아이템 창을 왜 못 바꾸지? 아, 좋아. 그니까요. 단총이 없어. 단총이 없어. 일말에 그걸 가지는 거죠. 혹시나 하는 희망에. 아, 쫓아다녀야 되네, 그만. 아, 안 돼. 네, 쫓아서 해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쟤는 그럼 계속 저렇게 도망다닐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야, 너 거기 안 사? 알겠습니다.